세상에 이런 풍경이 또 있을까. 푸른 바다 사이로 생명의 빛을 가득 담은 장대한 협곡이 이어지는 길. 진짜 못 가겠다. 너무 힘들다, 진짜. 그곳에 가면 누구나 대자연과 하나가 된다. 하와이의 정원이라 불리는 카우아이 섬. 대지의 숨소리를 따라 길을 나선다. 하와이 제도 북서쪽 8개의 주요 섬 중 가장 작은 섬 카우아이. 6만여 명이 사는 이곳은 아름다운 해변과 울창한 숲이 섬 전체를 둘러싸고 있어 정원의 섬이라 불린다. 40여 개의 백사장을 비롯해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아 한 해에 찾아오는 여행객만 해도 100만 명에 이른다. 여행 작가 오다나 씨가 친구 이호성 씨와 함께 길을 나섰다. 산행을 하기 전 카우아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변에 잠시 들러보기로 했다. 오, 무슨 소리가 공룡 소리 같았고. 저 밑에 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괴물? 오! 바다 위의 분수라 불리는 스파운팅 훈이다. 진짜 무슨 괴물 같은 게 여기 살아갖고 막 소리 내는 것 같아요, 곡소리가. 아, 위에서 들을 때 몰랐는데. 오, 물 올라간다! 오! 어머, 어떡해! 강한 파도가 서로 부딪히면서 용암 바위 사이를 통과해 하늘로 솟구치는 스파운팅 혼. 파도가 거센 날에는 무려 20m까지 치솟는다고 한다.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이곳만의 장관이다. 카우아이 섬 북쪽, 하날레이 마을을 찾아가는 길. 1년 내내 푸르름을 잃지 않는 전형적인 하와이 전원 풍경이 펼쳐진다. 차로 약 1시간 반, 숲속의 작은 마을 하날레이에 도착했다. 다나 씨 일행은 산행을 도와줄 하와이 현지 친구를 만났다. 카우아이는 섬 가운데 위치한 해발 1570m의 와이알레알레 산을 중심으로 산맥이 연결돼 있다. 칼랄라오 트레일은 산맥 중 북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진 18km의 등산로다. 하와이에서 태고의 자연이 남아있는 최후의 풍경으로 알려진 이곳은 1년 내내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K비치를 포함해 3개의 해변을 끼고 이어진 카랄라오 트레일. 18km의 길이지만 입구가 하나기 때문에 마지막 지점인 칼랄라오 비치까지 갔다가 다시 되짚어 나와야 한다. 또한 하와이에서 보호관리하는 지역으로 등산객은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We are heading to over there, right? Yes. So that direction is we're heading west. 케이비치의 시원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저거 물감 풀어놨다는 표현이 뭔지 알겠어요, 그죠? 멋지네요. 오래전 이곳은 하와이 원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고기잡이를 하며 살던 곳이었다. 자연의 일부로 살아온 그들은 이곳의 모든 생명에 자신들만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중 하나가 붉은 빛이 선명한 꽃 오히아다. 오히아는 원주민어로 불의 꽃이란 뜻이다. Hello. Here is the guava tree. It's yellow in color. 하와이에서 만나는 수십 종의 열대 식물은 물론 구아바를 비롯한 토산 과일도 풍부하다. 과일은 누구나 따서 먹을 수 있다. 이게 안에 석류처럼 빨갛다 그랬는데 잠깐만.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냄새는 되게 맛있는 냄새 나요. 그지? Yeah. So try some. Oh. Scoop it up with the knife. 쳐요. So sour. No. 막 달지는 않은데 그냥 주스 맛 나요. 하나카이 아이 해변이 있는 약 3km까지는 경사가 심하지 않아 산행 경험이 없어도 쉽게 걸을 수 있다. 세계 30여 개국을 다녔지만 산행은 처음이라는 다나 씨. 그녀에게 이곳은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이다. 이쪽은 이렇게 우거진 산이 있고 이쪽은 바닷소리, 파도 소리가 계속 들리잖아요. 지금 소리 들리죠? 와우 하고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이런 풍경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하면서 걷고 있어요. 산행을 시작한 지 3시간째 열대나무들이 가득한 숲이 이어졌다. 이곳부터는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을 비롯해 거친 산길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캠핑을 하며 며칠씩 산행을 즐긴다. Yeah, on our way back. Whoa. We did two nights. Two nights? Yeah. 6 miles and 11 miles? Yeah, we did. Actually, we did, I guess, 6 miles and then out at the beach and then... Spend the two nights? And then 6 miles again on the way out. Wow. Wow. Was it awesome? Yeah, it's pretty nice. How was the hardest part of the whole trail? To me, the hardest parts are the steep parts, but if you're afraid of heights, there's, you know, spots where you got to go along a cliff, and when you look at it from here, you're going, oh, I ain't going out there. But then when you actually get there, it's not bad. Oh, like this wide. Just as bad to be like this? Yeah, like that one. 등산을 하며 건강을 챙긴다는 부분은 이곳이야말로 카우아이의 진정한 속살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작은 산을 넘어 다시 계곡으로 들어섰다. 남은 거리는 약 14km. 아직 갈 길이 멀다. 열대 숲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오르는 이들의 힘을 덜어주고 있다. 3월은 1년 중 가장 트레킹을 하기에 좋은 때다. 기온이 높지 않고 우기가 끝나는 시기라 땅이 말라 있어 걷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Wanna hands? I'm fine. Okay. 계곡을 벗어나자 광활한 협곡이 펼쳐졌다. 정말 여기서 왜 킹콩 찍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그죠? 킹콩이 나온다면? 네, 킹콩이 나올 것 같아요. 날카로운 능선들이 오선지처럼 이어진 푸른 협곡. 이곳은 영화 킹콩과 주라기 공원의 무대가 될 정도로 원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다. 2박 3일 동안 먹고 잘 만큼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오롯이 걸어야 하는 여정. 세 사람은 점점 말수가 줄어갔다.
칼랄라오 트레일 중간 지점에 있는 첫 번째 야영장 하나코아 밸리에 도착했다. 이곳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캠핑이 가능하다.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캠핑을 하려면 먹는 것부터 잠자리까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다나시 일행도 이곳에서 첫날을 보내기로 했다. 7시에 누룽지 먹어야 되는데. 네, 갑자기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죠. 여행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친해진 세 사람. 길 위에서의 간단한 식사는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다. Sunshine on my shoulders makes me happy. 붉은 태양 아래 잠들어 있던 산과 바다가 깨어난다. Sunshine in my eyes can make me cry. 아침 7시 다시 산행을 시작했다. Sunshine on the water. 제일 먼저 만난 건 야생 염소들이다. 200여 년 전에는 커피 농사지였던 하나코아 밸리는 등산로 중 야생동물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염소를 비롯해 사냥과 멧돼지 등 다양한 동물이 있는데 싱싱한 풀과 과일 등 먹을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근처에서 멧돼지 사냥을 하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을 만났다. 알로하. It's amazing. 저 돼지 피 뚝뚝 흘리고 있어요 지금. Kalalau no pigs though. Just this trail till Hanakoa. Nine miles. Yeah, until 9 miles. Yeah, 9 miles out. Didn't reach yet. What they eat usually? There's no animals, small animals. They eat fruit. Fruit? Guava. 구아바? 아, 돼지가 구아바를 먹는데 너무 웃기다. 어, 초플럼. 자바플럼. 어, 자바플럼. 야, 야. 와우. 와우. It's from here. 작은 창은 염소를 잡을 때 사용하는데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사냥을 한다고 한다. Wow. Do you guys like put like so anyway? Here anytime. All year. All year. You're around, but you have to have permit. Three days. Oh, you need a permit? Three consecutive days you can. 화산의 여신인 펠레가 만들었다는 하와이.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이 비가 되어 푸른 바다가 됐다는 전설을 가진 곳. 구비구비마다 제 모습을 달리하는 카우아이는 전설만큼이나 아름다운 풍경이다. 칼랄라오 트레일 15km 지점을 넘어서면 가파른 경사와 황무지를 만나게 된다. 뜨거운 태양을 고스란히 받아가며 해안 절벽의 황토길을 오르내려야 하는 난코스다. 산고비 넘었나 싶었는데 이번엔 수직에 가까운 절벽이다. 위험이 뒤따르지만 칼랄라오 트레킹의 백미 중 하나다. 와, 이제 떨어지면 진짜 미끄러지면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Wow. Can you do this? Wow, it looks very scary. Ready? No. Not yet. 내가 먼저 갈까? 오! 파도 봐! 오! 오! 90도에 가까운 가파른 경사. 게다가 쉽게 부서지는 화산토라. 어느 때보다 안전을 챙겨야 한다. 긴장을 한 탓일까? 절벽을 지나자 다나 씨와 호성 씨는 눈에 띄게 체력이 떨어져 보였다. 단단히 각오하고 시작했지만 녹록지 않는 산행은 마음보다는 몸이 먼저 말해주고 있었다.
진짜 못 가겠다. 너무 힘들다 진짜 여기. 제프, we need rest. 결국 얼마 못 가 두 사람은 주저앉고 만다. 등산화 대신 가벼운 신발을 신은 게 화근이 된 모양이다. 너무 힘드네, 오르막. 현진은 할 만한데? 오르막은 너무 힘드네. 거기가 더... 말이다. 우와! The best view in this trail. 와, 여기 와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와, 세상에! 너무 멋있다, 진짜. 진짜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나팔리 코스트와 와, 눈이 부시도록 푸른 바다가 와, 한 폭의 그림 같은 곳. 위치가 없는데도 와, 너무 예뻐. 와, 너무 멋있다, 진짜. 아, 저기 힘들게 올라온 가치가 있다, 정말. 모양 하나하나 하며. 어? 진짜 쟤 멈췄어. 우리 한식 되는 거 아니야. 어. Yeah, no, they want to take us. 협곡은 등산로가 끝나는 곳부터 산행이 금지돼 있다. 550만 년 동안 비와 바람이 만든 21km의 나팔리 코스트를 보는 방법은 세 가지. 차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헬리콥터와 배를 타거나 걸어서 카랄라우 트레일을 지나가야만 한다. 뭐지? You already been? Yeah, I went to the waterfall on the far side. Yeah. Beautiful trail conditions. Wow. Yeah, it's nice. I think it's the most beautiful trail. And it's hard but not too hard. Spiritual trail. Yeah, it's spiritual trail. Yeah, it's so beautiful. Oh, yeah. So when you come out, you feel rejuvenated. Ah. Thank you. Okay. 보통 2, 3일을 걸어야 하는 코스를 그는 하루 만에 갔다 오는 중이라고 한다. 하루 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너무 멋있네요, 진짜.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나팔리 코스트는 어떤 느낌일까? 드디어 칼랄라우 해변에 도착했다.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신비로운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나팔리 코스트. 해변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푸른 자연에 안겨있는 기분까지 들게 한다. 등산로 끝에 있는 칼랄라우 해변. 이곳까지 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 다른 지역의 해변보다 조용하고 깨끗하다. 또 하나의 도전을 끝낸 세 사람은 오랜만에 평화롭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다. 자연이라는 이름 앞에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는 곳, 정원 위의 길 칼랄라우 트레일. 그곳은 늘 그렇게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위해 세상 모든 풍경을 아낌없이 내어줄 것이다. 제주도보다 조금 작은 카우아이는 섬의 약 85%가 아직도 원시림이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 카우아이의 또 다른 명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곳은 섬 서쪽에 위치한 와이메아 캐년이다. 그런데 여기는 좀 편안하고 산책하기도 좋고 오늘 또 날씨도 좋아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구름도 즐기고 해무도 즐기고 또 이런 식물들도 같이 산림욕하는 기분이에요. 네. 카우아이 섬 최고봉과 가까이 있는 와이메아 캐년은 강수량이 높아 1년 내내 구름이 가득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신의 정원이라 부른다.
산에 들어서면 간간이 들리는 새 소리가 전부인 조용하고 평화로운 길이 이어진다. 이른 아침의 숲속은 세상의 시간이 멈춰진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와이메아 캐년이 가장 잘 보인다는 산을 오르기로 했다. 정상에 가까워지자 거친 산길이 이어졌다. 칼랄라오 트레일을 정복한 다나 씨와 호성 씨에겐 이 정도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Oh yeah, thanks God. This 정상에 도착했다. 산자락까지 내려앉은 구름은 신비로운 풍경을 더한다. 구름 올라오는 것도 너무 예쁘고. 여기를 다 날아 구름 속으로 날아서 산책하고 싶어. 구름이 너무 하얗다 진짜. 와. 여기서 시간이 딱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구름이 지나간 자리에 거대한 협곡이 나타났다. 바로 와이메아 캐년이다. 10km가 넘는 웅장한 협곡은 용암이 빠져나간 자리에 땅이 내려앉아 생긴 것이다. 구름이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서 색깔이 알록달록해. 너무 멋있다. 팬케이크에 크림 오르는 것 같다. 그렇잖아. 모카랄라우 트레일이야. 너무 해보고 싶었던 걸 해봤기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무엇보다 친한 사람들이랑 같이 갈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좋았던 거는 이렇게 깨끗한 자연과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었다는 거. 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경험이자 그리고 또 뭔가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계속 오랫동안 걸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제 인생에서 굉장히 특별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푸른 생명력이 가슴까지 전해지는 섬 카우아이. 하늘 아래 펼쳐진 눈부신 풍경은 카우아이를 찾는 충분한 이유가 되어준다.